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이상준님이 신청해주신 뱀을 한번 색종이로 접어볼 거예요. 자, 색종이는 한 장만 있으면 되고요. 이 색종이를 이렇게 대각선으로 반으로 접었다가 펴주세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접었다가 다시 펴주시고요. 그럼 여기 가운데 선이 이렇게 남겠죠? 그러면 여기 아래쪽 선이 요 가운데 선에 만나도록 이렇게 접어주세요. 반대쪽도 똑같이 접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아이스크림 접기한 모양이 됐어요. 그 다음에는 또 요 선이 여기 가운데 오도록 한 번 더 접어주세요. 이렇게 한 번 더 접어주세요. 반대쪽도 똑같이요.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됐죠? 이제 이 상태를 한번 이렇게 돌려서 볼게요. 여기 하얀 부분 있죠? 여기도 요 선이 여기에 오도록 요만큼만 접어주세요. 요만큼만 접어주시고요. 반대쪽도 똑같이 접어주세요. 요렇게 접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여기 요쪽에 튀어나온 부분 있죠? 이 튀어나온 부분이 여기 가운데에 오도록 요만큼만 접어주세요. 요만큼을 접어주시고요. 자, 반대쪽도 해볼게요. 똑같은 만큼을 이렇게 접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여기 요 선이 여기 가운데 오도록 접어주시는데요. 조금 종이가 두꺼워서 접기 힘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한 번 더 접어주세요. 반대쪽도 똑같이요. 여기를 요만큼만 이렇게 안으로 접어 주세요. 자, 그럼 이런 모양이 됐어요. 이제 여기 가운데 선에 따라서 전체를 반으로 접어주세요. 자, 그러면 길다란 막대기 모양이 됐죠? 하지만 저는 뱀을 만들 거니까요. 여기 요 부분이 뱀의 얼굴이 될 거예요. 요 뱀 얼굴 뾰족한 부분을 아래쪽으로, 요 안쪽으로 접어서 넣어주세요. 요렇게. 자, 그럼 뾰족한 부분이 밑으로 갔죠? 여기 보이세요? 요 뾰족한 부분이. 자, 여기 뾰족한 부분이 밑으로 갔죠? 요 뾰족한 부분을 다시 앞으로 넘겨서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러면 뱀의 입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는 이 안쪽에 손가락을 넣어서 이렇게 한 번 더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눌러서 뱀의 얼굴에 경계선을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뱀 머리를 이렇게 접어내려서 만들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여기 몸통이 있죠? 이 몸통이 일자로 뻗어 있어서
좀 심심한 것 같아요. 도구가 하나 필요한데요. 이렇게 펜을 사용해서 요 몸통을 돌돌돌 말아주세요. 이렇게 뱅글뱅글뱅글 뱀의 몸통을 돌려서 똘똘똘똘 아니면 손가락을 사용해도 돼요. 이렇게 돌돌돌돌 말아주시고요. 종이가 찢어지지 않게 조심해주세요. 이렇게 뱀이 뻣뻣해 보이지 않도록 이렇게 돌돌돌 말아주세요. 이렇게 돌돌돌 말아서 바닥에다가 놔둬주면은 이렇게 징그럽게 생긴 뱀이 완성됐어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뱀을 색종이로 만들어 봤는데요. 여러분도 쉽게 따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머리와 꼬리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만들기나 종이접기를 가지고 돌아올게요. 안녕!